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준모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치환 접근과 그리고 극좌표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치환 접근을 이용해서 좌표 표면에서의 접근을 극좌표계에서의 접근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시간에 3차원 공간에 줄 수 있는 직교 좌표계와는 또 다른 원기동 좌표계와 그리고 구면 좌표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두 좌표계를 이용해서 3차원 직교 좌표계에서의 접근을 치환 접근을 이용해 원기동 좌표계에서의 접근과 그리고 구면 좌표계에서의 접근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원기동 좌표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원기동 좌표계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즉 이러한 3차원 공간에 어떤 점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점을 직교 좌표계로 나타내서 x, y, z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점을 이 x, y, z라고 하는 그런 직교 좌표계의 정보들 말고 또 다른 정보들로 이 점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는 이 점을 x, y 평면으로 사용시켜 보겠습니다. 이 점을 x, y 평면으로 사용시키면은 그 사용시킨 점은 바로 이와 같은 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점은 x, y 평면 안에 있는 그러한 점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극좌표계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 점을 x랑 y가 아닌 또 다른 정보로 이 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그렇죠. 바로 이 점과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점과 양의 x축이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는 이 r과 세타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이 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냈죠? 그렇죠. 바로 이 점의 x좌표는 r 코사인 세타로 주어지고 그리고 이 점의 y좌표는 r 사인 세타로 주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좌표인 g는 원래 주어진 좌표 g로 그냥 나타내면은 3차원 공간 안에 직교좌표계로 나타내어진 이러한 점을 우리는 r, 세타, g라는 이러한 세 가지 정보로도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반대로 3차원 공간에 있는 어떠한 점에 이 x, y, g라고 하는 이러한 정보들을 안다면은 그럼 우리가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 점에 r과 세타, g라는 정보들을 거꾸로 유도해낼 수가 있는데 그 관계는 먼저 small r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각도 세타는 아크 탄젠트 x분의 y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g는 그냥 원래 정보 g로 그냥 쓰여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있는 어떠한 점들은 r과 세타 그리고 g라는 이세 가지 정보만 있다면은 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r, 세타, g라고 하는 이세 가지 정보로 3차원 공간에 있는 점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원기동 좌표계라고 부르는데 왜 이것의 이름을 원기동 좌표계라고 부르냐면은 원기동 좌표계란 3차원 공간에 직교 좌표계로 나타내어진 이런 점에서 세 번째 성분은 그냥 가만히 놔두고 이 XY 평면의 그 정보를 극좌표계를 이용해서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극좌표계의 본질이 뭐죠? 그렇죠. 바로 XY 평면에 있는 어떤 한 점을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원에 있는 한 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극좌표계의 본질이죠. 그렇죠? 그럼 원기동 좌표계는 세 번째 성분 g는 가만히 놔두고 x, y 성분을 r 세타라고 하는 극좌표계를 이용해서 나타내겠다는 것이니까 따라서 공간 안에 있는 어떤 한 점을 원기동 좌표계로 나타낸다는 것은 바로 그 점을 이와 같은 원기둥에 있는 한 점으로 인식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 안에 있는 어떤 점을 r, 세타, g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을 원기동 좌표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small r이 0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이고 그리고 각도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고 그리고 g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인다면은 그럼 이세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좌표 공간 R3 전체를 다 묘사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대부분의 점들은
이 R, 세타, G라고 하는 이런 정보들로 거의 유니크하게 표현이 되는데, 근데 어떠한 점들은 이세 가지 정보로 유니크하게 표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점들도 있습니다. 즉, 좌표 공간 안에 있는 어떠한 점 P는 이 점에 나타내는 이 정보가 R1, 세타1, G1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보들도 이 P라고 하는 점에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점 말고도 R2, 세타2, G2라고 하는 이러한 또 다른 정보도 이 동일한 점 P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3차원 공간에서 이세 가지 정보로 유니크하게 표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점들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바로 R이 0이 되는, 즉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와 같은 지축에 있는 점들이 이세 가지 정보로 유니크하게 표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점들이 모임인데, 왜냐면은 R이 0이 된다면은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세타라는 정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즉 얘가 제가 예를 들어서 지축에 있는 어떤 임의 점 P를 적고, 그리고 이 P의 G좌표를 제가 G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점 P를 나타내는 R 세타 G 정보는 0, 그리고 그세 번째 좌표는 G 제로 이렇게 고정이 됐듯이만, 하지만 이 가운데 있는 각도 세타는 뭐 제가 3분의 파이를 넣어도 되고, 6분의 파이를 넣어도 되고, 0과 2 파이 안에 있는 어떠한 값을 집어넣어도 이러한 정보들은 전부 P라는 점, 한 점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R이 0이 되는 이 지축에 있는 그러한 점들은 R 세타 G로 유니크하게 표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점들의 집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지축을 뺀 그런 점들만 이 R 세타 G라고 하는 이런 정보들로 유니크하게 표현이 되는 그러한 점들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시간에 원기둥 좌표계랑, 그리고 조금 있다가 구면 좌표계도 소개할 건데, 그두 좌표계를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치환 적분이라는 것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치환 적분을 이용해서 우리는 3차원 직교 좌표계의 적분을 원기둥 좌표계의 적분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구면 좌표계의 적분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근데 치환 적분을 해줄 때는 치환해주는 그 함수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좌표 공간 Rn에 어떤 두 부분 집합 u랑 w가 있고, 그리고 u에서 w로 가는 치환 함수 g가 전난사 함수이고, 그리고 c1이면서, 그리고 그 함수의 인버스 또한 c1이 되어야 우리가 이와 같은 치환 적분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원기둥 좌표계에서 직교 좌표계로 가는 치환 함수 g가 전난사 함수이면서, 그리고 C1이고, 그리고 이 함수의 역함수인 G 인버스 또한 C1 함수가 되어야 우리가 치환 접근법을 이 함수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와 같은 영역에서 이 G라고 하는 함수는 1대1 함수는 되지만, 하지만 G 인버스라고 하는 함수가 C1 함수가 되진 않는데, 그것은 왜냐면은 이 영역 안에 있는 세타가 0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역에서 이 G 인버스라고 하는 함수가 1급은커녕 연속 함수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이 G 인버스라고 하는 함수의 두 번째 성분 함수인 이 세타라고 하는 함수가 이와 같은 영역에서 연속 함수가 되지 않는데, 세타가 0인 이러한 영역은 오른쪽 그림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어떤 영역이죠? 그렇죠. 바로 이와 같은 파란색으로 색칠된 이런 영역이 바로 세타가 0인 그런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럼 제가 이 파란색 영역 안에 있는 어떤 임의 점을 이렇게 하나 뽑고, 그리고 이 점으로 수렴하는 두 가지 방향의 서로 다른 수열들을 잡아줄 건데, 먼저 X좌표는 이 검은색 좌표를 유지하면서 Y좌표만 양의 Y축에서 이 검은색 점으로 수렴하는 그런 빨간색 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검은색 점의 X좌표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Y좌표만 음의 Y축에서 이 0으로 가는 그러한 점들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이 빨간색 점들의 세타 값의 극한은 어떤 값이 될까요? 그렇죠. 바로 빨간색 점들의 세타 함수의 극한은 0이라는 그런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노란색 점들의 세타 값은 이렇게 이제 한 바퀴 쭉 도니까 이 노란색 점들이 이 검은색 점에 가까워진다면은 그럼 이 노란색 점들의 세타 값은 어디로 향하냐면은 바로 2파이라고 하는 그런 값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세타라고 하는 그런 함수가 이 R3에서 지축을 제외한 그런 나머지 점들에서 전부 다 연속 함수였다면은 그럼 이 검은색 즉 세타가 0인 그러한 영역 안에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이 함수가 연속이 되어서 이 검은색 점으로 어떻게 향해 오든지 간에 그 세타라고 하는 함수의 이 점에서의 극한은 딱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야 할 것인데 근데 이렇게 양의 y축 그리고 음의 y축을 따라서 올 때 이 세타 함수의 극한이 하나는 2파이가 나오고 하나는 0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세타라고 하는 함수는 세타가 0인 그런 영역에서는 연속 함수가 되지 않는 그런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세타라고 하는 함수는 세타가 0인 이런 영역에서 연속 함수가 되지 않으니까 1급 함수가 되지 않고요. 하지만 만약에 세타가 0이 아닌 그런 영역을 생각한다면은 그럼 이 세타라고 하는 함수는 1급 함수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크타냐트 x분의 y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x에 대해서 우리가 판별분을 해준다면은 x에 대한 판별분은 1 플러스 x분의 y의 제곱 분의 그리고 x분의 y를 x에 관해서 판별분을 해준 마이너스 x의 제곱 분의 y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분자나 분모에다가 x제곱을 곱해주면은 이 함수는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y가 나옵니다. 그쵸? 이것이 바로 세타라고 하는 함수를 x에 대해서 판미분을 해준 함수이고요. 그리고 이 세타를 y에 대해서 판미분을 해준다면은 그럼 그 함수는 1 플러스 x분의 y의 제곱 분의 그리고 이 x분의 y를 y에 대해서 판미분을 해준 x분의 1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자나 분모에다가 x제곱을 곱해주면은 그럼 이 함수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분의 x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크타냐트 x분의 y라고 하는 세타 함수의 이와 같은 각각의 편함수들은 좌표 공간 R3에서 x가 0이고 y가 0인 이러한 영역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 영역들에 대해서는 연속함수이므로 따라서 이와 같은 영역에서 세타가 0인 그러한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이 세타라고 하는 함수는 1급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세타 함수 말고 왼쪽에 있는 이 R이라고 하는 함수랑 G라고 하는 함수도 이러한 영역에서 1급 함수가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영역에서 세타가 0일 때를 제외한 그런 나머지 영역에서는 이 G라고 하는 함수는 원투원이고 그리고 그 자체로 1급 함수가 되면서 그리고 이 G 인버스 또한 1급 함수가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치환 적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적절한 정의역이 바로 이와 같은 3차원 좌표 공간에서 세타가 0인 그러한 영역을 제거해준 나머지 영역이 치환 적분을 해주기 위한 적절한 영역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관찰을 가지고 방금 얘기한 3차원 좌표 공간에서 세타가 0인 그런 영역을 제거한 이런 영역에서 G라고 하는 다변수 벡터 함수를 원기둥 좌표계를 직교 좌표계로 보내는 그러한 함수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럼 이 함수는 1급 함수이니까 우리가 Rθ라고 하는 이러한 임의의 점에서 야코비 행렬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따라서 이 G라고 하는 다변수 벡터 함수에 R, 세타, G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의
야코비 행렬은 바로 이 각각의 성문함수들의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행으로 쭉 써준 이와 같은 행렬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성문함수인 x를 r 그리고 세타 g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을 해준 그런 함수들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곱하기 사인 세타 0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분함수 y를 마찬가지로 r 세타 g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준 그 함수들은 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 0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분함수 g를 편미분 해준 함수들은 0, 0,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g라고 하는 다변수 벡터 함수에 야코비 행렬식도 구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선형 대수학 시간에 3x3 행렬에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방법을 이미 배웠습니다. 이 행렬의 행렬식을 어떻게 구했었죠? 그렇죠. 바로 이와 같이 대각선 방향에 있는 그런 성분들을 전부 다 곱해주고, 그리고 이러한 위치에 있는 성분들을 다 곱해준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성분들을 또 곱해주고, 이러한 3개 곱해진 성분들을 다 더해준 것에서 이번에는 반대쪽 대각선에 있는 이런 성분들을 다 곱해주고, 그리고 이 위치에 있는 성분들을 다 곱해준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러한 성분들을 곱해준 것들을 다 더해준 것들을 이 파란색 성분들을 합해서 빼준 것이 바로 이 G 프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행렬의 행렬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코비 행렬식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 그 계산값은 R이 나온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이로부터 좌표 공간 R3에 있는 어떤 의미의 부분 집합 W가 있고, 그리고 W에서 실수로 가는 어떤 함수 F에 대해서 이 함수 F를 W에서 직교 좌표교로 선적분해준 이러한 선적분 값은 F랑 G를 합성해준 함수에다가, 그리고 이 G라고 하는 그러한 다변수 벡터 함수의 야코비 행렬식 값인 R에 곱해준 이러한 함수를 G' 인버스라고 하는 이러한 원기둥 좌표에서 적분해준 것과 서로 같은 값을 가진다는 이러한 치원적분 공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식을 그냥 간단히 dx, dy, dg는 r, dr, dθ, dg라고 쓰는데, 왜냐면은 왼쪽에 있는 이 dx, dy, dg가 오른쪽에서는 r, dr, dθ, dg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즉, 이런 기호로 쓰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이러한 직교 좌표계의 적분을 원기둥 좌표계의 적분으로 바꿔주는 치원적분 공식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와 같은 치원적분 공식을 보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질문이 하나 들 것인데, 그 질문이 어떤 것이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이 다변수 벡터 함수 g는 좌표 공간 R3 전체에서 다 정의된 함수가 아닌 바로 이와 같은 좌표 공간에서 세타가 0인 그런 영역을 뺀 나머지 영역에서만 잘 정의된 그런 함수였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 G 인버스라고 하는 함수 역시 1급 함수가 되어서 이렇게 치원적분 공식을 적용해 줄수 있을 테니까요. 그죠? 근데 제가 아래에 적은 이러한 치원적분 공식에서 여기 있는 이 W라고 하는 이러한 제품은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임의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집합은 세타가 0이 되는 이 영역 안에 있는 점들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W라고 하는 이 집합이 세타가 0이 되는 그런 점들도 만약에 포함한다면은, 그럼 G 인버스 W에서 W로 가는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이 G라고 하는 다변수 벡터 함수는 이 함수의 역함수가 1급 함수가 아니라서 우리가 치환적분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쵸? 그런데 실제로는 이 W라고 하는 그런 집합이 세타가 0이 되는 그러한 영역에 있는 점들을 포함하더라도 이러한 공식은 여전히 성립하는데요. 왜 그런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노트를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n차원 공간에 있는 어떤 집합의 볼륨, 즉 부피를 재주는 함수를 이렇게 볼륨 n이라는 이런 기호를 써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서 이제 만약에 n이 1이라면은
그럼 이 함수는 실수에 있는 어떤 집합의 길이를 재주는 그러한 길이 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n이 2라면은 그럼 좌표 평면에 있는 어떤 부분 집합의 넓이를 재주는 그런 넓이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n이 3이라면은 좌표 공간에 있는 어떠한 집합의 부피를 재주는 그런 함수이고요. 그래서 이 볼륨 n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는 일반적인 n 차원 공간에 있는 어떤 집합의 볼륨을 측정해 주는 그러한 함수인데, 그럼 이 볼륨 함수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성질이냐면은 만약에 n 차원 공간 안에 어떤 x라고 하는 그런 부분 집합이 있고, 그리고 이 x라고 하는 그런 집합의 차원이 n 차원보다 더 작은 그러한 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이 x라는 집합의 n 차원 볼륨은 0이 된다는 것인데,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0,1이라고 하는 이런 실수에 있는 집합은 우리가 1차원 길이로 봤을 때는 이것의 볼륨은 1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실수의 0,1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간을 좌표 평면에서 바라보고 좌표 평면에서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면은 그럼 이러한 구간의 넓이는 0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만약에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밑변이 길이가 1이고, 그리고 높이가 1인 이러한 정사각형, 그리고 이러한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면은 그럼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1이 되지만,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정사각형을 이렇게 3차원 좌표 공간에 x, y 평면에다가 그리고 3차원 좌표 공간에서 이 정사각형의 부피를 구한다면은 그럼 그 부피는 이와 같이 0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n차원 공간에 어떤 부분 집합이 있는데, 근데 그 부분 집합의 차원이 만약에 n보다 더 작다면은 그럼 그 집합의 볼륨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노트를 잘 기억하면은 다음과 같은 관찰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n차원 공간에 부분 집합 u가 있고, 그리고 u에서 실수로 가는 어떤 함수 f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에서 어떤 m차원 부분 집합 v를 아무거나 하나 잡을 건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m이 m보다 더 작은 그러한 자연수라면은 그럼 이 정의역의 차원보다 조금 더 작은 차원에서 이 함수 f를 적분해준 값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v라고 하는 m차원 영역을 조금 더 잘게 썰어가지고 vi라고 하는 그런 영역들의 합집합으로 분해를 하고, 그리고 이 vi들에서 어떤 임의 원소 xi들을 각각 아무거나 뽑겠습니다. 그리고 이 xi들의 함수값에다가 이 각각의 세분화된 영역의 n차원 볼륨을 곱해주고, 이런 값들을 이 분화된 개수만큼 전부 다 더해준 이러한 썸을 생각할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영역 V를 잘게 잘게 쓸어줄 때마다 이러한 썸이 어떤 값으로 향하는 값이 있다면은 그럼 이러한 썸이 향하는 그 궁극적인 값을 바로 이와 같은 함수 F의 V에서의 적분이라고 우리가 이러한 기호를 앞에서 정의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적분의 정의였죠. 그런데 이 V라고 하는 영역이 M차원이라고 하였으므로, 따라서 V를 더 세분화해줬을 때이 세분화된 영역들의 차원은 M보다 더 작거나 같은 그러한 차원이 될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지금 N차원의 부피함수를 쓰고 있는데, 근데 이 각각의 VI들의 차원이 M보다 더 작고, 그리고 M은 앞에서 M보다 더 작은 자연수라고 가정을 하였으므로, 따라서 이 vi들의 n차원 부피는 항상 0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v를 어떻게 세분화하든지 간에 이와 같은 합은 항상 0이 되므로 이 값이 향하는 그 리미트 또한 0이 되어서, 따라서 우리는 이 함수 f를 m보다 더 작은 차원의 영역에서 적분해준 값은 이렇게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관찰을 눈여겨보면은 우리가 3차원 좌표 공간에서 어떤 W라는 그런 영역을 뽑았을 때, 우리가 이 W라고 하는 영역을
A라는 영역과 그리고 B라는 영역의 합집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A라고 하는 그런 영역은 W랑 그리고 3차원 좌표 공간에서 세타가 0인 그런 영역과의 교집합이고, 그리고 B라는 영역은 W랑 그리고 3차원 좌표 공간에서 세타가 0이 되지 않는 그런 영역과의 교집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함수 f를 w에서 접근해준 것을 이 w가 a랑 b로 분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함수 f를 a에서 접근해준 그러한 접근과 그리고 함수 f를 b라는 영역에서 접근해서 이두 접근을 더해준 값으로 함수 f의 w에 대한 접근을 묘사할 수가 있는데, 근데 3차원 좌표공간에서 세타가 0이 되는 이러한 영역은 2차원 영역이죠. 그쵸? 왜냐면은 x좌표는 0 이상일 테고요. 그리고 y좌표는 항상 0, 그리고 z좌표는 시수 전체로 움직일 테니까 이러한 세타가 0이 되는 그런 영역은 3차원 좌표 공간에 있는 2차원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이 2차원 영역과 그리고 W를 교집합을 해준 이 A라는 영역의 차원 또한 아무리 커봤자 2차원을 넘을 수가 없는데, 그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관찰에 의해서 3차원 공간에서 정의된 이 함수 F를 2차원보다 더 작은 영역인 A라는 영역에서 접근해준 이런 접근값은 0이 되어서 함수 F를 W에서 접근해준 이런 접근값은 사실은 이 함수 F를 W랑 그리고 세타가 0이 되지 않는 그런 영역과의 교집합에서 접근해준 값과 서로 같은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G inverse W라고 하는 이런 영역도 G inverse A랑 그리고 G inverse B라는 영역의 합집합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G inverse A라고 하는 이러한 영역은 G inverse W라고 하는 그러한 영역에서 세타가 0이 되는 그러한 영역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바로 G inverse A이고, 그리고 G inverse B라고 하는 그런 영역은 이 G inverse W 중에서 세타가 0이 되지 않는 그러한 영역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근데 R 세타 G로 움직이는 그러한 3차원 공간에서 여기서 이제 세타가 0이 되는 그러한 영역은 세타는 딱 고정되어 있는데 R이랑 G만 자유롭게 움직이는 2차원 영역이니까, 따라서 G inverse A라고 하는 이런 영역도 차원이 2차원 이하인 그런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F랑 G를 합성해준 함수를 G inverse A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서 접근을 해준다면은 그럼 그 접근값은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FG 합성해준 함수를 G inverse W라고 하는 이런 영역에서 접근해준 값은 사실은 이 함수를 G inverse B라고 하는 이런 영역에서 접근해준 값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쵸? 따라서 왼쪽에 있는 이 함수 F를 W에서 접근해준 값은 그냥 이 함수를 B에 대해서 접근해준 값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FG를 합성해준 함수를 G inverse W에서 접근해준 값은 G inverse B에 대해서 접근해준 값인데, 근데 B라고 하는 그런 영역과 그리고 G inverse B라고 하는 영역은 1대1 대응 관계에 있으면서, 그리고 이 G라고 하는 그런 함수의 inverse 함수 역시 1급 함수가 되는 그러한 영역들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 B라고 하는 그런 영역은 W에서 세타가 0이 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니까요. 따라서 이와 같은 원기둥 좌표계와 그리고 구면 좌표계의 치환 좌표 공식은 B랑 G inverse B라고 하는 이러한 두 영역에서 성립하는 그러한 공식인데, 근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B에서의 F의 좌표값과 W에서의 F의 좌표값은 서로 같고, 그리고 G inverse B에서의 좌표값과 그리고 G inverse W에서의 이 FG라고 하는 함수의 좌표값은 서로 같은 값이므로 우리가 그냥 이두 함수에 각각의 접근해주는 영역을 W 그리고 G inverse W로 해도 이와 같은 치환 접근 공식이 성립한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W를 잡을 때 R3에 있는 그런 부분 집합으로 잡아도 이와 같은 접근 공식이 성립하는 것이죠. 이제 왜 W를 3차원 좌표공간에서 아무 집합으로 잡아도 이와 같은 치환 접근 공식이 성립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럼 원기둥 좌표계의 치환 접근을 이용해서 우리는 3차원 좌표공간 안에 있는 이러한 영역에서 4-g라고 하는 이러한 함수의 접근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접근은 직교 좌표계인 x, y, z를 이용해서 나타내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을 먼저 원기둥 좌표계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직교 좌표계에서의 접근으로 구하려고 먼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직교 좌표계에서 구하려고 하니까 먼저 딱 맞부딪히는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 문제점이 뭐죠? 그렇죠. 바로 이 접근에 주어진 영역 W의 X좌표랑 Y좌표가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X가 커지면은 Y는 좀 작아지고 반대로 Y가 커지면은 X는 좀 작아지는 즉 X랑 Y가 서로 맞물려 있는 그러한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해주려고 한다면은 그럼 이 각각의 좌표의 범위가 딱딱 이렇게 나와 있어야 우리가 실제 접근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와 같은 영역에서는 X랑 Y가 서로 분리된 범위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 접근을 직교 좌표계에서 계산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번 원기둥 좌표계에서의 접근으로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X를 R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쓰고 그리고 y를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보다 더 작다는 이러한 범위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은 바로 r과 세타를 이용하면은 r의 제곱이 1보다 더 작다는 이러한 범위로 바뀌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r은 0보다 더큰 그런 양수이므로 다시 r제곱이 1보다 더 작다는 것은 r이 0보다 더 크고 1보다 더 작다는 이런 범위로 이해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각도 세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세타는 0과 2파이를 전부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범위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W라고 하는 그런 직교 좌표계의 영역을 원기둥 좌표계로 표현하면은 그럼 그 영역은 R, 세타, G라고 하는 그런 점들인데 여기서 이제 R은 0부터 1까지 움직이고 그리고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면서 그리고 G는 W의 범위랑 같은 2부터 3까지 움직이는 그러한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직교 좌표계에서의 접근을 원기둥 좌표계의 접근으로 바꾸는 치환 접근법에 의해서 위에 있는 이러한 접근은 원기둥 좌표계에서의 접근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즉 G 인버스 W라고 하는 이런 영역에서 4-G 곱하기 그리고 원기둥 좌표계의 야코비 행렬식 R, DR, Dθ, Dg 바로 이와 같은 접근으로 위의 접근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G 인버스 W라고 하는 이런 영역은 다행히도 이 R, Theta, G의 각각의 범위로 딱 분리가 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접근값은 4-G 곱하기 R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R은 0부터 1까지 움직이고 그리고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고 그리고 G는 2부터 3까지 움직이는 이러한 영역에서의 적분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함수를 먼저 R에 대해서 적분을 해준다면은 그럼 앞에 있는 4-G는 R과는 무관한 우리가 상수로 볼 수 있으니까
4-g를 바깥으로 빼고, 그리고 r을 0부터 1까지 적분해 주는 것이니까, 2분의 r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러한 원시함수에 r에서의 1을 대입해준 값에서 r의 0을 대입해준 그 값을 빼준 값을 곱해준 값이 바로 이첫 번째 안에 있는 적분값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4-g 곱하기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함수를 이제 두 번째 적분인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 있는 이런 함수는 세타로 바라보면은 상수함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세타에 관한 상수함수를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해주니까 결국 이 함수에다가 그냥 2파이를 곱해준 값이 바로 여기 두 번째 세타에 관한 적분을 해준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은 이 값은 파이 곱하기 4-g가 나오고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함수를 2부터 3까지 g에 관해서 적분을 해주면은 그럼 이러한 3종 적분을 다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 g에 관한 원시함수를 구해보면은 이 함수에 g에 관한 원시함수는 파이 곱하기 4g-2분의 g의 제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써서 이 함수에 g에서 3을 대입해주는 그런 값에서 g의 2에 대입해주는 그런 값을 빼준 값이 바로 이세 번째 적분을 해준 그런 결과가 나오므로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파이 곱하기 4 곱하기 3-2 2분의 1 곱하기 9-4가 나와서 이것은 파이 곱하기 4-2분의 5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2분의 3파이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보기의 적분은 우리가 원기둥 잡기를 이용해서 치환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그 적분값은 결국 2분의 3파이가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즉, GQ 좌표계에서는 X랑 Y의 범위가 따로따로 분리되지 않고 이렇게 서로 묶여 있어서 우리가 적분 계산을 해주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이러한 영역을 원기둥 좌표계로 바꾸고 나니까 원기둥 좌표계에서는 R, 세타, 그리고 G의 범위가 각각 다 따로 분리가 되어서 나타나니까 우리가 적분 계산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원기둥 좌표계의 치환 적분을 이용해서 직교 좌표계의 적분을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보기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좌표 공간에서 R이라고 하는 영역을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R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루트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의 적분값을 한번 구할 건데, 먼저 이 적분은 직교 좌표계를 이용해서 묘사되어져 있으므로 우리는 원기둥 좌표계와 같은 그런 치환 적분을 쓰기 전에 그냥 이것을 먼저 직교 좌표계에서의 적분으로 구해보려는 그런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마찬가지로 이 적분을 직교 좌표계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려고 하니까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x랑 y의 범위가 서로 맞물려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g의 범위 또한 x랑 y의 범위랑 맞물려 있어서 이 적분을 직교 좌표계에서 바로 계산하는 게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쵸? 왜냐면은 x랑 y, g의 범위가 서로 독립되어서 따로따로 나오는 그런 적분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적분만 실제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적분을 앞에서 배운 원기둥 좌표계를 이용한 치환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R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을 원기둥 좌표계인 R, 세타, G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기둥 좌표계를 쓰면은 X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치환할 수가 있고, 그리고 Y는 R 곱하기 사인 세타로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는 그냥 G로
쓰면 되고요. 그쵸?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16보다 작아지는 이러한 영역은 다름 아닌 r은 0부터 4까지 움직이고 그리고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는 그러한 영역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g좌표가 0부터 4-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보다 더 작은 이러한 영역은 우리가 r세타 g좌표를 표현하면은 g는 0보다 크고 그리고 4-r보다 더 작은 이러한 영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치환함수 g를 이용해서 위에 있는 r이라고 하는 영역을 원기둥 좌표로 바꾸면은 그럼 이 영역은 r세타 g로 표현했을 때 r은 0부터 4까지 움직이고 그리고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면서 그리고 g는 0부터 4-r까지 움직이는 이러한 영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영역에서 위에 있는 이런 좌표를 원기둥 좌표의 좌표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먼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는 r세타 g 함수를 바꾸면은 그냥 r이라는 함수로 바뀌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함수에다가 g라고 하는 치환함수의 야코비의 행렬식인 r을 곱해주고 그리고 이런 함수를 dr, dθ, dg에서 적분을 해줘야 합니다. 바로 이 적분이 위에 문제에 나와 있는 이러한 적분과 같아지는 그런 원기둥 좌표계에서의 적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g 인버스 r이라고 하는 영역을 각각 r과 그리고 세타 그리고 g에 관한 그런 각각의 범위로 분류해서 우리가 따로 썼으니까 이것을 풀어 써보면은 3중 적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먼저 g에 관한 범위를 첫 번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첫 번째 쓰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g는 0부터 4-r까지 움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적분으로 세타의 범위를 쓸 건데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적분으로 r의 범위인 0부터 4까지를 쓰겠습니다. 이러한 범위에서 우리는 r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를 d, g, d, 세타, d, r의 순서로 적분을 해주는 적분이 바로 왼쪽에 있는 이런 적분이 되는 것이죠. 그쵸? 여기서 제가 적분의 순서를 왼쪽에 있는 대로 r, 세타, g 이런 순서대로 하지 않고 g, 세타, r 순서로 한 이유는 바로 g의 범위에 r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g에 관한 적분을 먼저 하고 그리고 r에 관한 적분을 나중에 해주기 위해서 g, 세타, r의 순서로 적분을 해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굳이 이 적분의 순서를 r, 세타, g 이런 순서대로 해주고 싶다면은 그럼 위에 있는 g 인버스 r의 범위에서 숫자 r의 범위를 g에 관한 함수의 범위로 그리고 g의 범위는 상수함수의 범위로 그렇게 바꿔주면 되는데 즉 r이 0부터 4까지 움직인다면은 그럼 이 g라고 하는 그런 변수는 0부터 4까지 움직이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 최고값인 4-r이 0부터 4까지 움직일 테니까요. 그래서 g는 0부터 4까지 움직이는 그러한 범위로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g가 4-r보다 더 작다는 이러한 범위는 우리가 r을 왼쪽으로 넘겨주면은 그리고 g를 오른쪽으로 넘겨주면은 r은 4-g보다 더 작다는 이러한 범위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r은 자동적으로 0 이상이니까 따라서 r이라고 하는 변수는 g를 이용해서 0부터 4-g까지 움직이는 이러한 범위 안에 놓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타는 r과
지에 무관하니까 셋달 범위는 그냥 똑같은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는 이런 범위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G inverse R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에서 이 R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이와 같은 범위에서 접근하면은 R 제곱을 dr, d세타, dg의 순서로 r은 0부터 4-g까지 그리고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그리고 g는 0부터 4까지 이러한 범위에서의 접근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와 같은 3력 접근을 계산해 줄때 적분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만약에 어떤 변수의 범위가 다른 변수의 함수로 나온다면은 그럼 그 다른 변수에 대한 적분은 조금 더 나중에 해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변수의 범위는 반드시 이와 같은 상수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전에 뽑히는 정리를 공부할 때 적분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항상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함수랑 그리고 적분해 주는 그 영역이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만 그렇게 적분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방금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순서 바꾸는 것은 항상 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 n차원 공간에서의 함수의 적분도 우리가 순서를 항상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함수 f랑 그리고 영역이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우리가 순서를 바꿔줄 수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2차원 공간의 푸핑의 정리를 공부할 때 배웠던 것처럼 함수 f가 n차원 공간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함수를 n차원 공간 안에 있는 어떤 w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서 적분을 구하려고 한다면은 그때 이 함수 f의 절대값으로 정의된 이 함수가 연속함수이고 그리고 이 n차원 공간에 있는 이 w라고 하는 그런 영역의 클로저가 컴팩트가 되어야 우리는 이 w라고 하는 영역에서 F의 적분을 순서를 바꿔줘도 항상 같은 값이 나온다는 것을 보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n차원 공간에서의 푸빈의 정리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러한 적분의 푸빈의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적분해 주려고 하는 영역 G inverse R이라고 하는 이러한 영역에 클로저가 우선 컴팩트가 되고요. 왜 컴팩트가 되냐면은 우선 어떤 집합의 클로저는 항상 클로저드니까 우리는 이런 집합이 바운디드라는 것만 보이면은 이러한 집합은 컴팩트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G라고 하는 그러한 변수는 0부터 4-R까지 움직이는데 근데 R은 0부터 4까지 움직이니까 G는 기껏 해봐야 0부터 4까지밖에 움직이지 못하겠죠. 그쵸? 그리고 세타라고 하는 이런 영역은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고, 그리고 R이라고 하는 이러한 변수는 0부터 4까지 움직이니까, 이 모든 변수들이 어떤 제한된 영역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따라서 G inverse R의 클로저는 6개이고, 그래서 컴팩트 영역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적분해 주려고 하는 R 세타 G에 관한 함수는 여기서 보면은 R의 제곱인데, R의 제곱은, R 세타 G 전체 영역에서 연속 함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함으로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적분의 푸빈의 정리를 적용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분의 순서를 바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왜이 적분의 순서를 이렇게 바꿔도 문제가 없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은 이제 이 적분을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가장 안에 있는 R의 제곱을 0부터 4-R까지 G에 관해서 적분해준 그 적분값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R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러한 함수는 G에 관한 그런 함수로 보면은 상수함수이므로 R의 제곱을 바깥으로 빼면은 1을 0부터
4-r까지 덧붙여준 그런 값이라서 r제곱 곱하기 4-r, 즉 4r의 제곱 마이너스 r의 3승이라고 하는 이런 값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적분이고요. 우리는 이 적분 결과를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일 때또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함수는 세타에 관해서는 상수함수이므로 이것을 0부터 2파이까지 세타에 관해서 적분해준 값은 그냥 이 함수에다가 이 파이를 곱해준 이러한 값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적분까지 계산을 해준 결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함수를 r이 0부터 4까지 움직일 때 적분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따라서 4r제곱 마이너스 r의 3승을 r이 0부터 4까지 움직일 때 적분을 해준 값에다가 이 파이를 곱해준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값인데, 근데 이 4r의 제곱 마이너스 r의 3승이라고 하는 함수의 원시 함수는 3분의 4 r의 3승 마이너스 4분의 1 r의 4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수에 한 번은 r에다가 4를 대입하고, 그리고 한 번은 r에다가 0을 대입해서 빼준 이런 값을 구하고, 이 값에다가 이 파이를 곱해준 값이 바로 이 위에 있는 이 3점 적분을 해준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3분의 4 곱하기 4의 3승 마이너스 4의 3승에다가 이제 이 파이를 곱한 값인데, 이것은 3분의 1 곱하기 4의 3승에다가 이 파이를 곱한 이런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위 문제에 나와 있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r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에서 적분했을 때이 적분 계산값은 왕기둥 좌표계를 이용해서 구한 적분 값인 3분의 1 곱하기 4의 3승 곱하기 2파이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직교 좌표계에서의 계산을 치환 적분을 이용해서 원기둥 좌표계의 적분으로 바꿔서 이러한 계산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원기둥 좌표계를 이용해서 직교 좌표계에서의 계산을 바꿔야 되는지 감이 좀 오시죠? 자, 그럼 이제 3차원 공간의 또 다른 좌표계인 구면 좌표계를 공부하고, 그리고 구면 좌표계를 이용해서 직교 좌표계에서의 적분 계산을 구면 좌표계에서의 적분 계산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면 좌표계란 3차원 좌표 공간에 있는 점을 로, 세타, 파이라고 하는 세 가지 정보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즉 이러한 3차원 공간에 어떤 P라고 하는 그런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점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로라고 하고, 그리고 이 점과 양의 지축의 각도를 우리가 파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P라고 하는 이러한 점에서 X, Y 평면으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는 점을 R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R이라는 점이 양의 X축과 이르는 각도를 이렇게 세타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P라고 하는 점에 직교 좌표계의 정보인 X, Y, G라고 하는 이세 정보를 바로 이 로, 그리고 파이, 그리고 세타 이세 가지 정보로 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세 번째 성분인 G는 우리가 이 P라고 하는 점에서 양의 지축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바로 이 길이가 여기 G 성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길이는 바로 로에다가 코사인 파이를 곱해준 이러한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X랑 Y 성분도 이 로, 파이, 세타 정보를 이용해서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 각도가 파이니까 이것의 억각에 해당되는 이 각도 또한 파이겠죠. 그렇죠? 따라서 원점과 그리고 R이라고 하는 이런 점 사이의 거리는 바로
로 곱하기 사인 파이가 될 것입니다. 그쵸? 그럼 원점과 r이라고 하는 이런 점사의 거리가 로 사인 파이니까 따라서 r이라고 하는 점에 x좌표랑 y좌표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다면은 로 사인 파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콤마 로 사인 파이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될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좌표 공간에 있는 점의 로, 파이, 세타 그세 가지 정보를 알면은 그럼 그 점의 직교 좌표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좌표 공간의 어떤 점에 직교 좌표의 정보를 알면은 그 직교 좌표의 정보로부터 우리는 로, 파이, 세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로, 파이, 세타 이세 가지 정보만 안다면은 그럼 이 정보로 좌표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묘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정보로 좌표 공간에 있는 점을 묘사하는 방법을 우리는 구면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왜이 좌표계 이름을 구면 좌표계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3차원 좌표 공간에서 로는 어떤 로 제로라고 하는 그러한 숫자로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각도 세타는 0으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라고 하는 각도를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이면은 이러한 점들이 나타내는 자취는 좌표 공간에서 어떻게 그려질까요? 그렇죠. 바로 이러한 빨간색 반원이 그려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빨간색 반원이 로를 딱 고정시켰을 때 세타가 0일 때 점들의 자취므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각도 세타를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인다면은 그럼 이러한 반원이 한 바퀴 회전하는 그러한 점들의 자취가 그려지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로를 고정시켰을 때 세타를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면은 그럼 그 점들의 자취는 바로 이와 같은 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좌표 공간 R3에 있는 그런 점에 로, 파이, 세타 이러한 정보들로 나타내는 것은 바로 R3에 있는 어떠한 점을 이와 같은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로인 이러한 구 위에 있는 한 점으로 바라보겠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니까 따라서 R3의 점을 이렇게 로, 파이,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좌표계를 우리는 구면 좌표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기둥 좌표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좌표 공간에 있는 대부분의 점들은 로, 파이, 세타 이세 가지 정보로 유니크하게 표현이 되지만 하지만 어떤 점은 이세 가지 정보로 유니크하게 표현이 되지 않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즉 어떤 점은 그것에 대응되는 로, 파이, 세타 이러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럼 좌표 공간에서 어떤 점이 이 로, 파이, 세타의 정보로 유니크하게 표현이 되지 않을까요? 네, 바로 원점이 그런 점이 됩니다. 즉, 원점은 당연히 로가 0인 그러한 점이죠. 그쵸? 하지만 여기서 이제 파이랑 세타를 우리가 이 범위에 있는 어떤 거를 가져와도 0, 파이, 세타는 항상 원점이라고 하는 똑같은 점을 다 표현합니다. 그쵸? 그래서 원점에 대응되는 이런 로, 파이, 세타의 정보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원점이 아닌 나머지 모든 점들은 그것에 대응되는 0, 파이, 세타가 바로 이 범위에서 단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구면 좌표계랑 직교 좌표계가 정확히 1대1 대응이 되는 영역은 좌표 공간 R3 전체가 아닌 바로 좌표 공간에서 원점을 제외한 그 나머지 점들이 이러한 구면 좌표계랑 1대1 대응이 되는 그러한 점들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극좌표계나 원기둥 좌표계처럼 우리가 직교 좌표계랑 또 다른 좌표계를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직교 좌표계에서의 좌표 계산을 다른 좌표계에서의 좌표 계산으로 바꾸는 즉 치환 적분을 공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와 같은 영역도 우리가 치환 적분을 적용하려면은 썩 좋은 영역이 아닌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면 좌표계에서 직교 좌표계로 가는 이 치환 함수를 g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 g라고 하는 함수의 인버스 또한
1급 함수가 되어야 우리가 치환 접근을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원기둥 좌표계에서 발생했던 그런 문제가 여기서 또 발생하는데요. 바로 G인버스가 이와 같은 영역에서는 1급 함수가 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G인버스의 이세 번째 성분인 세타라고 하는 그런 함수가 원기둥 좌표계에서 그랬던 것처럼 세타가 0이 되는 이러한 영역에서 연속 함수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G라고 하는 치환 함수를 이용해서 직교 좌표계의 접근을 구면 좌표계의 접근으로 바꾸려면은 이 G라고 하는 함수의 정의역을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정의역이 아닌 이 정의역에서 세타가 0이 되는 즉 이런 빨간색 영역을 뺀 나머지 영역으로 이 G의 정의역을 제한시켜야 그래야 우리가 이 G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치환 접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는 구면 좌표계에서 세타가 0이 그런 영역이 제거된 이러한 영역에서 G라고 하는 구면 좌표계를 직교 좌표계로 바꿔주는 치환 함수를 앞에서 정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럼 이 G라고 하는 함수는 각각의 성분 함수들이 전부 다 1급 함수이므로 이 G 역시 1급 함수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 G라고 하는 함수의 야코비 행렬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야코비 행렬은 첫 번째 성분 함수의 그레이던트가 이렇게 첫 번째 행에 위치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성분 함수의 그레이던트가 두 번째 행 그리고 세 번째 성분 함수의 그레이던트가 세 번째 행에 위치하는 이러한 행렬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그레이던트를 시제로 다 계산해서 써보면은 바로 G의 야코비 행렬은 이러한 3x3 행렬이 되는데 그럼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행렬의 야코비 행렬식을 구해보면은 먼저 이러한 대각 성분을 다 곱해주고 그리고 이러한 대각 성분을 곱해주면서 이러한 대각 성분을 곱해준 것들을 전부 다 더해준 것에서 이번에는 반대편 대각선에 있는 성분들을 곱해주고 그리고 이러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성분들을 곱해주면서 그리고 이러한 위치에 있는 성분들을 곱해준 것들을 다 더해준 것을 빼준 것이 바로 이 G의 로 파이 세타라고 하는 이러한 점에서의 야코비 행렬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야코비 행렬식을 계산해 보면은 야코비 행렬식은 로의 제곱 곱하기 사인 파이가 나오는데 이 계산은 그냥 좀 지루하니까 여러분들께 맡기고 저는 여기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라고 하는 이런 다변수 벡터 함수에 로 파이 세타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의 야코비 행렬식이 로의 제곱 곱하기 사인 파이가 나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G라고 하는 그런 다변수 벡터 함수를 이용해서 직교 좌표계에서의 접근을 구면 좌표계에서의 접근으로 바꾸는 치환 접근 공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즉, 3차원 좌표 공간 안에 어떤 W라고 하는 그런 집합이 있고, 그리고 F라고 하는 함수가 이 W에서 R로 가는 그런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함수 F를 W라고 하는 그런 직교 좌표계 영역에서 접근해준 그런 접근 값은 치환 접근 공식에 의해서 G 인버스 W라고 하는 그런 구면 좌표계 영역에서 F랑 G를 합성해준 함수에다가 이 치환 함수 G의 야코비 행렬식인 로의 제곱 곱하기 사인 파이를 곱해준 함수를 구면 좌표계의 영역에서 접근해준 그런 접근값과 서로 같아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 식을 그냥 간단히 dx, dy, dz는 로의 제곱 곱하기 사인 파이 d로 d파이 d스타 이렇게 간략히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W라고 하는 좌표 공간의 영역을 세타가 0이 아닌 그런 영역이 아닌 그냥 R3 전체에서 임의로 뽑아도 이러한 치환 좌표 공식이 가능한 이유는 제가 원기둥 좌표계에서 설명했던 그 이유와 동일합니다. 즉, 세타가 0이 되는 그러한 영역은 이 3차 공간 안에 있는 2차원 영역이기 때문에 이 좌표 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W를 R3 공간에서 임의로 잡아도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구면 좌표계의 치환 접근을 이용해서 우리는 다음 보기에 나오는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좌표 공간 안에 있는 이런 B라고 하는 영역에
바피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이 B라고 하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죠? 그렇죠. 바로 좌표 표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변지름의 길이가 r인 그러한 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의 부피를 구할 건데,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시간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그런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3승이 나온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좌표를 해봄으로써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 즉 3분의 4 파이 r의 3승이 실제로 맞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은 관찰을 하나 알아둘 건데, 그것은 바로 만약에 어떤 n차원 좌표 공간 안에 W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은, 그럼 이 W라고 하는 그런 영역의 n차원 부피는 우리가 적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적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바로 1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수함수를 W라고 하는 그런 n차원 영역에서 적분해 준 이러한 적분값이 바로 이 W라고 하는 그런 영역의 n차원 부피가 되는데요. 이것은 이 적분의 정의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적분의 정의는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 W라고 하는 영역을 조금 잘게 썰어가지고 이것보다 더 작은 WI라고 하는 그런 영역들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썸을 생각할 건데, 어떤 썸이냐면은 바로 이 WI라고 하는 그러한 영역의 n차원 볼륨에다가, 그리고 이 WI라고 하는 이러한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XI라고 하는 그런 원소를 뽑고, 그리고 이 1이라고 하는 그런 상수함수에 XI를 대입해준 값. 이 값은 항상 1이 되겠죠. 왜냐면은 이 함수가 1이라는 상수함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값들을 위에서 W를 WI들로 분할해준 개수만큼 다 더해준 이러한 싸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W를 어떤 적당한 영역들로 분해했을 때 우리는 그 영역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썸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 W를 굉장히 잘게 분할했을 때, 만약에 이런 썸들이 어떤 향해 가는 값이 있다면은, 그럼 그 향해 가는 값이 바로 이 1이라고 하는 함수를 W에서 적분해준 값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WI들의 볼륨들을 전부 다 더해준 이 값이 뭐죠? 그렇죠. 바로 다름 아닌 W의 n차원 볼륨들이죠. 왜냐면은 이 W라고 하는 그런 영역은 WID라고 하는 보다 더 작은 영역들의 합집합이니까, 이 전체 W의 볼륨은 이 작은 영역들의 볼륨들을 전부 다 더해준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썸들은 W를 어떻게 분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W의 부피로 이렇게 고정된 값이 나오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여기 있는 1이라고 하는 함수를 W에서 적분을 했을 때그 적분 값은 다름 아닌 W의 n차원 볼륨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관찰을 가지고 이 부피에 나와 있는 이 B라고 하는 그런 영역의 부피를 적분으로 표현해서 계산을 할 건데, 즉이 B라고 하는 그런 영역의 3차원 부피는 우리가 1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수함수를 B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서의 적분을 해준 그런 적분값으로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원기둥 좌표계나 구면 좌표계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친숙한 좌표계가 바로 직교 좌표계이므로, 우리는 먼저 이 적분 계산을 직교 좌표계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볼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즉, 1이라고 하는 함수를 dx, dy, dg라고 하는 이러한 직교 좌표계를 이용해서 3중 적분으로 구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 3중 적분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기둥 좌표계에서 맞부닥쳤던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죠? 그렇죠. 바로 주어진 영역이 x랑 y, g의 범위가 각각 따로 이렇게 범위가 나오는 게 아닌 이렇게 서로 맞물려져 있는 범위라서, 이 각각의 변수들의 범위를
따로따로 떼어내는 것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 계산을 직교 좌표계로 계산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대신에 구면 좌표계를 써서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x를 로 사인 파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치환을 하고요. 그리고 y는 로 사인 파이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g 좌표는 로 코사인 파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문제 주어진 범위 즉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g의 제곱은 r의 제곱보다 더 작다는 이러한 범위는 우리가 로 파이 세타 이세 좌표를 이용하면 어떤 영역이 되냐면은 바로 로의 제곱이 r의 제곱보다 더 작다는 이러한 영역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영역은 다시 쓰면은 바로 로 파이 세타 좌표인데 로가 0부터 r까지 움직이는 그런 범위고 그리고 이 범위에서 세타랑 그리고 파이에는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파이는 0부터 파이까지 다 움직이고 그리고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다 움직이는 이러한 영역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러한 영역이 맨 왼쪽에 있는 이러한 직교 좌표계 영역을 구면 좌표계로 표현한 그런 영역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역에서 위에 이런 적분을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적분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구면 좌표계의 치환 적분 공식에 의해서 1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구면 좌표계의 야코비 행렬식에 로의 제곱 곱하기 사인 파이를 곱해준 이런 함수를 d로 d 파이 d 세타라고 하는 이러한 변수로 적분해준 이러한 적분 값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로는 0부터 r까지 움직이고 그리고 파이는 0부터 파이까지 그리고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움직이죠. 그렇죠? 그럼 이와 같은 구면 좌표계를 이용해서 이 B라고 하는 영역을 표현하면은 그럼 직교 좌표계와는 달리 이 영역에 있는 로우랑 그리고 파이 그리고 세타의 범위가 각각 따로 독립되어서 떨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적분을 계산하는 것은 쉬운 일이겠죠. 그렇죠? 그럼 먼저 이첫 번째 로에 관한 계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로의 제곱 곱하기 사인 파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로에 대해서 로가 0부터 r까지 움직일 때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인 파이는 로와는 무관한 그런 함수이므로 우리가 이것을 상수로 취급해서 앞으로 빼면은 이 값은 사인 파이에다가 그리고 로의 제곱의 원시함수인 3분의 로의 3승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에서 로에다가 r을 대입해준 그런 값에다가 로에다가 0을 대입해준 그런 값을 빼준 값을 곱해준 값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값은 사인 파이 곱하기 3분의 r의 3승이죠. 그렇죠? 바로 이러한 계산값이 위의 적분에서 첫 번째 적분을 계산해준 그런 결과이고요. 우리는 이 적분 계산을 두 번째 적분 변수인 파이에 대해서 또다시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즉 0부터 파이까지 이런 함수를 dπ에 대해서 적분을 해준다면은 그럼 이번에는 3분의 r의 3승이 상수로 취급되어서 앞으로 빠져갈 것이고요. 그리고 sin 파이를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해줄 값인데, 근데 sin 파이의 원시함수는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에 파이를 대입해준 값에서 0을 대입해준 그런 값을 빼면은 이 값은 다름 아닌 2가 나와서 그래서 이두 번째 적분을 계산해준 계산 결과 값은 3분의 2 곱하기
아래 3승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함수를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즉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일 때 3분의 2 곱하기 아래 3승을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은 그럼 이러한 전체 적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적분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3분의 2의 아래 3승은 세타에 관해서 상수함수니까 이것을 밖으로 빼고 우리가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해주면은 그럼 그 값은 2파이이므로 이 적분 값은 3분의 4파이 아래 3승이 나와서 따라서 위에 있는 이러한 적분 값은 3분의 4파이 아래 3승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값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아닌 그런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과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는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구면 좌표계를 이용해서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보기를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보기는 좌표 공간에서 W라고 하는 영역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번에도 이 W라고 하는 영역의 부피를 계산해 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이 보기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그럼 앞에 보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W라고 하는 영역의 3점 볼륨을 적분을 이용해서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의 W에서의 적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것을 직교 좌표계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려고 하니까 아까와 똑같은 문제점이 맞닥뜨려집니다. 그 문제점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이 W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X랑 Y, G의 범위가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닌 서로가 맞물려서 이렇게 나온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적분을 직교 좌표계로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좌표계를 써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구면 좌표계를 써서 이 적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x를 로 사인 파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두고 y는 로 곱하기 사인 파이 곱하기 사인 세타 그리고 g는 로 곱하기 코사인 파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그런 범위 중에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g의 제곱보다 더 작다는 이런 범위는 우리가 위에 있는 이 구면 좌표계를 사용한다면은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로의 제곱 곱하기 사인 파이의 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g의 제곱은 로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파이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작다는 이런 부등식이 되는데 우리가 양변에다가 로 제곱을 약분해 주면은 이것은 사인 파이의 제곱은 코사인 파이의 제곱보다 더 작다는 이런 부등식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다시 쓰면은 사인 파이의 절대값은 코사인 파이의 절대값보다 더 작다라는 이런 부등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만족시키는 그런 파이의 범위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좌표 평면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0부터 파이까지의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가 파이라고 할때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질 것인데 우리가 코사인 x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절대값 코사인 x를 생각하고 있으므로 코사인 x의 절대값인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0부터 8까지 사인 함수는 양수니까 그냥 사인 x랑 그리고 절대값 사인 x랑 똑같은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와 같은 그림에서 코사인 x의 절대값이
사인 x의 절대값보다 더큰 그러한 범위가 어디일까요? 그렇죠. 바로 이와 같은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라는 이런 영역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즉 4분의 3부터 파이까지라고 하는 이러한 두 영역에서 코사인 x의 절대값이 사인 x의 절대값보다 더큰 그러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파이의 영역으로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라는 영역과 그리고 4분의 3파이부터 파이까지라고 하는 이러한 두 영역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범위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의 제곱은 g보다 더 작다는 이런 영역을 구면좌표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 건데 왼쪽에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의 제곱은 우리가 구면좌표계로 표현하면은 rho의 제곱이죠. 그쵸? 그리고 g는 rho 곱하기 코사인 파임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rho를 서로 약분을 해주면은 이 부등식은 rho가 코사인 파이보다 더 작다는 이런 부등식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rho는 구면좌표계에서 항상 0 이상이니까 rho의 범위는 0부터 코사인 파이까지 움직이는 그런 범위가 되는데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w의 범위는 직교 좌표계로 나타냈을 때 이런 범위도 만족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런 범위도 만족해야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W라고 하는 그런 영역을 구면좌표계로 나타냈을 때도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이러한 영역을 만족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런 범위를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위에 파이가 4분의 3파이부터 파이까지 움직인다면은 그럼 이런 범위에서 코사인 파이 값은 음수니까 따라서 아래에 있는 이런 푸사이 아니 로의 범위랑 모순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이러한 파이의 두 가지 범위에서 오른쪽에 있는 4분의 3파이부터 파이까지 이러한 범위는 아래에 있는 그 로의 범위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으므로 우리는 이 범위는 그냥 없애주고 이두 범위의 교집합은 위에 있는 파이가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움직일 때랑 그리고 로가 0부터 코사인 파이까지 움직이는 이 범위가 바로 왼쪽에 있는 이러한 두 범위의 교집합의 구면좌표계에서의 범위가 될 것입니다.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따로 세타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세타의 범위가 제약이 없는 그냥 전체 범위를 다 움직이기 때문에 세타의 범위가 따로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는 그러한 범위 안에 놓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W의 영역을 이렇게 구면좌표계를 이용해서 나타내면은 그럼 세타 그리고 로 그리고 파이의 범위가 이렇게 딱딱 구분되어서 나오니까 우리가 구면좌표계에서 적분을 계산하기는 매우 쉽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치환 적분 공식을 적용해서 이 적분을 구면좌표계에서 계산한다면은 그럼 1이라고 하는 이 함수에다가 그리고 치환 함수의 야코브의 행렬식인 루의 제곱 곱하기 사인 파이를 곱해준 이런 함수를 구면좌표계에 대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 적분의 범위를 보면은 세타는 0과 2파이라고 하는 그런 상수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파이 역시 0과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그런 상수의 범위에서 움직이는데 근데 로의 범위는 0과 코사인 파이라고 하는 그런 변수 파이가 들어간 그런 범위 내에서 움직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적분을 해줄 때 파이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로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먼저 로에 대해서 적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0부터 코사인 파이까지 이 함수를 로에 관해서 적분을 해주고 그리고 세타랑 파이는 둘다 범위가 상수로 나와 있으니까 어떤 순서로 적분을 해줘도 사실 상관없는데 우리는 그냥 두 번째 적분은 세타에 관해서
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 접근은 사회에 관해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이 안에 있는 첫 번째 접근부터 계산을 해보면은, 즉, 로가 0부터 4분, 아니, 코사인 파이까지 움직일 때, 로의 제곱 사인 파이를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사인 파이는 이 로에 관해서 상수함수이므로 사인 파이를 앞으로 빼면은 결국 이 로의 제곱을 0부터 코사인 파이까지 접근해준 그런 값을 곱해준 값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3분의 1의 로의 3승이 이 로의 제곱의 부정적분이니까 이 부정적분에다가 로에다가 코사인 파이를 대입해준 값에서 0을 대입해준 값을 빼준 것을 앞에 사인 파이랑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사인 파이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코사인 파이의 3승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계산값은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적분인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일 때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 값은 세타에 관해서는 상수함수이니까 여기다가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은 그냥 이 식에다가 이 파이를 곱해준 값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바로 이 값이 두 번째 적분의 계산까지 완성해준 그러한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함수를 파이에 관해서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코사인 파이를 t라는 변수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사인 파이 d 파이는 dt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파이가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움직일 때 3분의 2파이 곱하기 사인 파이 곱하기 코사인 파이의 3승을 접근해준 이러한 접근은 우리가 이 t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곱하기 t의 3승을 접근해준 이런 접근으로 바꿀 수가 있을 텐데, 근데 변수 파이가 0일 때는 이 t의 값이 1이 되고, 그리고 이 파이가 만약에 4분의 파일 때는 코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t가 1부터 2분의 루트2까지 움직일 때 이러한 함수를 접근해준 그런 접근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접근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 접근의 아래 끝과 위 끝을 바꿔주는 대신에 이 함수 안에 있는 마이너스 보를 없앨 수가 있는데, 즉 이것을 다시 쓰면은 2분의 루트 2부터 1까지 3분의 2파이 곱하기 t의 3승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접근해준 그런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함수는 4분의 t의 4승이라고 하는 이런 t에다가 1을 대입해준 값에서 t에다가 2분의 루트 1을 대입해준 값을 빼준 값을 곱해준 값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 값은 4분의 1에다가 1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해준 값이 나오겠죠? 왜냐면은 2분의 루트 1을 4승해주면 4분의 1이니까요. 그래서 이 값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 되고, 따라서 우리가 이런 16분의 3에다가 앞에 있는 3분의 2 파이를 곱해준 값, 즉, 이 값인 8분의 파이가 바로 왼쪽에 있는 이런 접근값이 되는 것을 압니다. 그쵸? 그리고 이 8분의 파이가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W라고 하는 그런 영역의 3차원 부피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W라고 하는 그런 영역의 볼륨을 이렇게 구면 잡기를 이용한 치환 접근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부교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공간
R3 안에서 이와 같은 영역이 있고 우리는 이 영역을 R이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그랬을 때이 R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와 같은 함수를 적분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을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먼저 우리는 이와 같은 영역의 모양이 좀 예쁘지가 않죠? 그쵸? 왜 예쁘지가 않을까요? 네, 바로 뭐 4분의 y제곱 그리고 9분의 g제곱 같은 이런 분모에 있는 4랑 9 때문에 좀 모양이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의 모양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y를 ey' 그리고 g를 3g'으로 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영역은 우리가 만약에 이 새로운 좌표인 y'과 g'을 이용하면은 이 범위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g'의 제곱이 1 이상이고 그리고 r의 제곱보다 더 작은 이러한 범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r'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을 x, y', g' 들의 모임인데 바로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g'의 제곱이 1 이상이고 그리고 r의 제곱보다 더 작은 이러한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위에 있는 r이라고 하는 영역을 이 새로운 좌표로 나타냈을 때의 치환된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x y', g', 이 좌표를 이용하면은 이 붓기 아래에 나와 있는 이러한 적분의 함수도 조금 더 보기 좋은 그런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g'의 제곱의 전체 마이너스 2승을 해준 이러한 함수를 R'에서 적분해준 그러한 적분값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에 dx, dy, dz는 새로운 변수로 쓰면은 dx, 그리고 e, dy', 그리고 3dg' 이렇게 쓰여져서 결국 이 값은 6 곱하기 R'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 아, y'의 제곱 더하기 g'의 제곱의 마이너스 2승을 적분해준 이런 적분값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적분을 직교 좌표계를 써서 적분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부딪혔던 그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적분의 영역에서 x랑 y', g'의 범위가 각각 독립적으로 따로 분리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서로 맞물려 있어서 이러한 적분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 적분 계산을 직교 좌표계에서 계산하지 않고 주어진 영역의 범위가 쉽게 묘사가 되는 그러한 좌표계에서 우리는 이 적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어떤 좌표계를 써야 그 좌표계 각각의 변수의 범위가 따로 분리돼서 나올까요? 그렇죠. 딱 관상을 보니까 구면 좌표계를 쓰면은 그 구면 좌표계의 변수들이 딱딱 분리되어서 나올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x, y', g'으로 묘사된 그런 좌표계를 구면 좌표계를 써서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g'의 제곱은 우리가 구면 좌표계를 쓰면은 다름 아닌 로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범위는 로가 1부터 r까지 있는 그러한 범위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파이랑 세타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까 전체 범위를 다 움직여도 된다는 그러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직교 좌표계로 주어진 영역을 이렇게 구면 좌표계로 표현을 한다면은
그런 구면자폭의 각 범위는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오니까 구면자폭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자폭 계산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에 있는 이러한 피적 분함수도 구면자폭에서는 훨씬 더 쉽게 묘사가 되는데, 왜냐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g'의 제곱의 전체의 마이너스 2승은 바로 로의 마이너스 4승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치환해주는 그 치환함수의 야코브 행유식인 로의 제곱 곱하기 사인 파이를 곱해준 이런 함수를 d로 d 파이 d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은 그리고 이제 앞에 6을 곱해주면은 바로 위에 있는 그런 적분값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로가 움직이는 범위는 1부터 r까지고요. 그리고 파이가 움직이는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 그리고 세타가 움직이는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적분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로의 마이너스 4승과 로의 2승은 우리가 묶어서 로의 마이너스 2승으로 쓸 수가 있고, 사인 파이는 그냥 그대로 따라 나오겠죠. 그럼 이 함수를 첫 번째 적분인 로에 대해서 1부터 r까지 적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적분값은 마이너스 로의 마이너스 1승이 바로 이 로의 마이너스 2승의 원시함수죠. 그쵸? 그래서 이 원시함수의 로에다가 r에 대입해준 그런 값에서 로에다가 1을 대입해준 값을 빼고, 그리고 사인 파이는 상수함수니까 그대로 곱해준 이런 값이 위의 적분의 값인데, 이것은 사인 파이 곱하기 1 마이너스 r분의 1이 될 것입니다. 그쵸? 바로 이 값이 우리가 첫 번째 적분을 수행해준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이에 관해서 적분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값을 파이가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일 때 적분을 해주면은, 그럼 1 마이너스 r분의 1을 상수 취급을 해서 앞으로 빼고, 그리고 사인 파이를 0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해주면은,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에다가 파이가 파일 때를 대입해준 값에서 파이가 0일 때를 대입해준 값을 빼준 값을 곱해주니까 이 값은 다름 아닌 2 곱하기 1-r분의 1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함수를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일 때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 함수는 세타에 관해서는 상수 함수이므로 그냥 이 값에다가 2파이를 더 곱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4파이 곱하기 1-r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런 값이 나오는데, 바로 이 값이 안에 있는 이러한 3중 적분을 구해준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위의 적분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앞에 6도 곱해줘야 되니까 이 값에다가 6을 곱해준 24파이 곱하기 1-r분의 1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법에 나와 있는 이 적분값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구면자폭계를 이용해서 이 적분의 계산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시간에 배운 원기둥 자폭계와 그리고 구면자폭계를 이용한 치환적분법을 이용해서 2010년도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마지막으로 같이 풀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문제를 같이 읽어보죠. 3차원 공간에서 D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이 D라고 하는 영역에서 G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3중 적분해줘 그런 적분값을 계산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같이 이 적분 계산값을 구해보죠. 먼저
이 주어진 그 영역 뒤에 모양이 조금 보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는 G를 이 G 프라임으로 치환을 하고 이 D를 조금 더 보기 좋은 영역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분의 G의 제곱이 1보다 더 작다는 이러한 영역은 우리가 새로운 좌표 G'을 도입해서 쓰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의 제곱은 1보다 더 작다는 이러한 범위로 다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XYG'이라고 하는 이러한 좌표를 이용해서 D에 대응되는 D'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즉, XY, G'들의 모임인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G'의 제곱이 1보다 더 작은 그러한 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좌표를 써서 나타낸 영역에서 문제에 주어진 좌표값도 새롭게 묘사가 될 수가 있는데, 즉 D'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G 자리에다가 이 G'을 넣어줄 거니까 4G'의 제곱 그리고 DX, DY 그리고 DG인데 DG 역시 우리가 G'이라고 하는 그런 좌표를 쓰면은 2 곱하기 DG'으로 바뀌니까 EDG' 이렇게 쓰여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8 곱하기 그리고 D'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에서 G'의 제곱을 XYG'이라고 하는 그런 3중 직교 좌표계를 써서 적분해준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와 같은 그런 영역에서 적분을 해주는 것은 직교 좌표계보다는 구면 좌표계가 더 편리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적분을 구면 좌표계의 적분으로 치환하여 계산하려고 하는데, 먼저 엑셀을 로, 세타, 파이 정보를 이용해서 로, 사인, 파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치환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y는 로 곱하기 사인 파이 곱하기 사인 세타 그리고 g는 아니 g'은 로 곱하기 코사인 파이 이렇게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d'에 나와 있는 범위인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g'의 제곱이 1보다 더 작다는 이러한 범위는 우리가 로 파이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내면은 로의 제곱이 1보다 더 작다는 그러한 범위로 바뀌니까 따라서 위에 있는 이 D'이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가 구면 좌표계로 표현하면은 바로 로는 0부터 1까지 움직이고 그리고 파이는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이면서 그리고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는 그러한 영역과 대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와 같은 적분에 나와 있는 함수, 즉 G'의 제곱은 로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파이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치환 적분을 이용해서 이 직교 좌표계에서의 적분을 구면 좌표계에서의 적분으로 바꾸면은 그럼 바로 이 함수 즉 로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파이의 제곱에다가 그리고 치환 함수의 야코비 행렬식인 로의 제곱 곱하기 사인 파이를 곱해준 이러한 함수를 위에서 이제 로는 0부터 1까지 움직이고 그리고 파이는 0부터 파이까지 그리고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는 그러한 영역에서 적분해준 값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안에 있는 이런 함수를
아, 먼저 첫 번째 적분인 로에 대해서 적분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코사인 파이의 제곱과 그리고 사인 파이는 로와는 관계없는 그러한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 취급을 해서 앞으로 뺄 수가 있고요. 그냥 로의 4승을 0부터 1까지 적분해준 그러한 값에다가 이두 함수를 곱해준 그러한 적분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로의 4승을 0부터 1까지 적분해주면 그럼 그 값은 5분의 1이 될 테니까, 따라서 첫 번째 적분을 계산해주면은, 계산값은 5분의 1 곱하기 코사인 파이의 제곱 곱하기 사인 파이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적분의 계산 결과고요. 두 번째 적분을 계산하기 전에 우리는 코사인 파이를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사인 파이 d 파이는 t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함수를 파이가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일 때 적분을 해준다면은 그럼 이 적분은 우리가 또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은 바로 마이너스 5분의 1 t의 제곱 이것을 파이가 여기 있는 이 파이가 0일 때는 이 t의 값이 얼마죠? 그렇죠. 1이죠. 그리고 이 파이가 파이일 때는 이 t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이너스 5분의 1의 t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t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움직일 때 적분해준 값이 바로 이두 번째 적분을 수행해준 결과가 나올 텐데 우리가 마이너스를 없애버린 대신에 이 적분의 순서를 바꿔서 이 적분을 5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t의 제곱을 적분해준 이런 값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t의 제곱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해주면 이 값은 얼마죠? 그렇죠. 바로 3분의 2가 될 테니까 따라서 이 적분값은 15분의 2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15분의 2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일 때 적분을 해줘야 하니까 따라서 그냥 이 적분값에다가 2파이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5분의 4파이가 바로 위에 있는 이러한 3력 적분의 결과값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적분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러한 3륜 적분에다가 앞에 8을 곱해준 그러한 값이므로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적분값은 15분의 32파이가 나와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간에 어떤 직교 좌표계에서의 적분을 원균형 좌표계나 아니면은 구면 좌표계를 이용해서 치환 적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다중 적분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좌표계를 선택해서 적분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될 수가 있겠죠. 그쵸?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주어진 좌표계를 치환했을 때 변수의 범위가 각각 분리되어 나오는 좌표계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치환 적분을 선택하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가끔 다중 적분을 계산하는 문제들을 보면은 영역도 단순하지가 않지만 하지만 주어진 함수도 단순하지가 않아서 영역을 단순하게 묘사할 수 있는 그러한 좌표계를 선택해서 치환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어진 함수를 단순하게 묘사할 수 있는 그러한 좌표계를 선택해서 치환해야 되는지 약간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까 살펴본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주어진 영역도 쉽게 잘 묘사가 되지 않지만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함수 또한 약간 다루기 어려워 보이죠. 그쵸? 그럴 때 우리는 이 함수를 조금 간단하게 묘사해 줄수 있는 그런 좌표계를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영역을 조금 더 간단하게 묘사할 수 있는 그러한 좌표계를 선택해야 되는지 약간 고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선순위는 영역을 간단하게 묘사할 수 있는 그런 좌표계를 선택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함수를 아주 단순하게 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영역이 적분하기 좋은 그런 영역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적분 계산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치환 적분을 선택할 때는 함수보다는 영역을 조금 더 단순하게 묘사할 수 있는 그러한 좌표결을 찾아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두시길 바라면서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